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개인의 취향의 이민호가 드라마 촬영 현장이 아닌 색다른 곳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푸르른 실록과 함께하는 이민호의 모습이 더욱 눈부시네요. 네, Y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통해 멋진 모습을 보여준 이민호. 드라마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조금 지치기도 했다는데요. 그만큼 달콤한 휴식 시간을 보냈겠죠? 드라마 끝난 지가 일주일이 좀 안 됐는데요. 한 4일 동안은 밀린 잠을 잤고요. 그리고 또 하루 동안은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시켜 먹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호는 개인의 취향에서 기존에는 선보이지 않았던 동성애 연기를 펼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류승룡 선배도 굉장히 진실성을 갖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오그라들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워낙에 또 진실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도 굉장히 좀 정말로 가슴이 아팠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민망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게이 그리고 그런 게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남성 네, 그 느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동성애 연기만큼 화제가 된 것이 또 있죠. 바로 극 중에서 이민호가 입은 의상인데요.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구부 바지에 깔끔한 재킷을 매치한 스타일이 일명 개취룩이라고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좀 수수하게 남자도 수수하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 스타일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기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광고 촬영장에서도 이민호표 개취룩을 선보이며 멋진 모습으로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잭과 음료, 의류 등 수많은 광고를 섭렵한 CF킹답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번에는 처음으로 커피 광고에 도전했다는데요. 일단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커피 광고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기분 좋고요. 자동차 광고를 아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광고도 굉장히 욕심나고요. 또 뭐 어떤 광고든 좋은 이미지, 또 좋은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광고면 네, 좋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이민호.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Y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민호였고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데 시원한 여름 그리고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